예, 새함 없는 그 땅은 사망 고통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백자인 형제가 어머니 홀로 참 의지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근순 자매님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우리 남은머리 우리 대열 속에서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6절로부터 이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유의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 낮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라지의 비유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비유를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비유가 상당히 쉬운 비유 같죠? 근데 제자들이 그 비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좀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주인은 땅에다가 뭐를 뿌렸습니까? 곡식을 뿌렸는데 원수가 나중에 가라지 씨를 더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가보니까, 종들이 가보니까 곡식을 뿌린 밭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별할 수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주인 보고, 주인님,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해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라지 뽑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곡식 다치는 일 참 염려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곡식을 다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자라도 뭐가 다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곡식을 다쳐서까지 가라지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출교 종종 잘 시키죠. 가라지를 뽑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보니까 왜 그 사람 출교시켰나, 왜 아, 당연하다, 안 된다 논란이 일어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예,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알곡이 아니고 곡식을 다치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곡식을 다치면서까지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냥 자라도록 내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내가 추수꾼들을 보낼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예,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묶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추수 때는 누구고 추수꾼은 누군지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밭은 뭐요? 세상이요. 예, 밭도 여러 가지 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신도 연구해 보면 첫째는 밭은 세상이지만 또 두 번째 밭은 또 뭡니까? 이 교회요. 이 교회가 또 나중에 밭입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뭐도 바칩니까? 우리의 마음도 바칩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들의 아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씨라 그랬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다? 거듭난 자다. 의롭게 된 자. 의를 얻은 자들은 이게 좋은 씨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좋은 씨가 될까요? 예, 거듭나지 않으면 좋은 씨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 뭐라는 말입니까? 가라지. 가라지. 믿든 믿지 않든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그는 가라지다. 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요. 마귀요.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추수 때. 추수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비로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오늘날 이 시대의 백성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자, 추수 때가 언제냐? 세상 끝이요. 추수 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9절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 추수 때는 뭐 언제가 추수 때입니까? 열매가 익으면 뭐다? 추수 때다.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업과 복음 사업이 언제 열매가 맺힙니까? 열매. 열매는 언제 맺힙니까? 어, 그때만 열매 맺힐까요? 아니, 지금 언제도 되겠죠. 조사 심판. 네. 우리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사천인들이 뭐다? 땅에서 익은 처음 뭐다요? 그러니까 14만 사천인이 탄생되기 시작한 때부터는 뭐다? 추수 때다. 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추수 때가 분명해야 됩니다. 추수 때를 모르면 이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14만 사천인들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어떤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이 탄생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세상은 무슨 시기다? 추수 때다. 뭐가 맺히니까? 열매가 맺히니까. 그냥 막연하게 막 예수님 오실 때가 추수 때다 이렇게 하면은 뭐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확한 것은 14만 4천인의 영혼들이 탄생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추수 때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렌즈 화이트는 초기 문제 7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월 23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로 손을 뻗으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고 그와 같은 노력은 이 추수 때에 자, 이 추수 때에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진행형입니까? 현재 지금 이 추수 때 그러면 이미 화의 부인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 무슨 때? 추수 때. 예,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추수 때에 배가 될 것임을 보여주셨다. 나는 주님의 손이 1843년에 도표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이게 어느 사건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추수 사업을 위한 준비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이 도표는 분명했다. 나는 주님의 손이 1844년에 도표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는데 그거는 변경할 수 없다. 틀림없다. 2300주야의 예언은 틀림없다. 여러분 이거는 변경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2300주야에 자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도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었고 한편 다른 잘못된 부분은 그의 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므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누구로요? 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주님께서 손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그 도표는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 도표는 뭡니까? 2300주야의 예언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손으로 덮어도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뭐 덮어놓은 것은 아니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수가 있었지만 일부러 인간들이 무지한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깨닫는데 못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못 깨닫는 것을 그냥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옮기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때가 이미 추수 때라는 말입니다. 추수 때.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은 추수 때를 준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1844년에 이 도표는 완전한 도표인데 1844년에 하늘 지성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결해지고 정결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죄가 있는 상태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죄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도록 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게 뭐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업이었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그걸 뭐로 착각을 했다? 재림으로 착각을 한 그런데 그 2300주의 예언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이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부분은 그들의 잘못된 편견이었지만 예언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믿어버리니까 어떤 경험이 일어나죠? 예수님 만나는데 어떻게 양심에 끌어끼는 죄를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놀라운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게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하는 준비의 사업으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는 이제 이 땅의 세상 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844년부터 세상의 뭐다? 끝이다. 추수 때다. 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지성소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열매가 생겼다가 이건 열매입니다. 아무리 그 전에는 신실하더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인이 되고 있던 넷째 계명을 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죠.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지성소를 보게 하고 율법을 보게 하고 또한 법궤 뚜껑을 열어서 넷째 계명이 변경된 오류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혼들은 이제 뭡니까 이게? 이게 열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전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진리가 불법의 비밀이하여 다 땅에 던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민노라고 하면서도 다 뭐를 범합니까? 율법을 범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첫째, 둘째를 통하여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법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이제 이 땅에는 뭐가만 태어납니까? 열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 이때부터 추수되다. 세상 끝이다. 이런 이제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비유이면서 놀라운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추수꾼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구분한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들이 뽑으려 할 때는 뽑지 말라 그래 놓고 이 천사들에게는 뭐 하는 직분을 맡겨주는 겁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이 천사들에게는 맡겼어요. 예.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 자, 이제 보기더라. 초기문집 118페이지. 예. 초기문집 118페이지.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잘 고리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모든 진리와 예언들이 다 이렇게 잘 풀려나갑니다. 118페이지 페이지가 기록된 거기서 셋째 줄 밑에 보면 나는 하는 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8. 나는 어떤 사람들이 진리의 중요성을 아니죠. 118페이지 내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이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천사입니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 자, 여 천사가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이들이 하는 사업과 사명은 두려운 일이다. 왜요? 이제 뭐를 구별하는 겁니까? 모든 영혼들을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이 천사가 구별하는 겁니다. 쭉정이가 아니고 가라지를. 예, 아까 이거 가라지를. 예,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를. 예, 제가 자꾸 이거 혼돈을. 곡식과 가라지를 어떤 천사가? 셋째. 그럼 셋째 천사의 사업이 중요합니까, 나합니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들은 뽑으려 할 때 뽑지 말라 그랬는데 셋째 천사는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종들은 너희들이 뽑다가 어떻게 한다? 분명히 알곡을 다친다. 그런데 셋째 천사는 알곡을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절대로 안 다친다. 곡식은 하나도 다치지 아니야 하면서 곡식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천사며 기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졌을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졌을 때, 실제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자, 여기 보면 완화를 교회에서 쫓아냅니까? 이런 항의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 기별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니 너희들이 기별은 무조건 이거는 거짓이다 그래서 아예 안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너무나 2300주야의 예언과 그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빈틈이 없이 맞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회개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진실로 그 기별을 어떻게 해요? 믿고 진정으로 뭐 하는 자? 회개하는. 그래서 그 기별이 세 무리로 구분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하던 자들은 이미 이거는 뭐로 구별이 됐습니까? 이건 가라지입니다. 이건 구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무리가 섞여 있습니까? 똑같이 받아들이되 두려움과 떨림과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확신이 없이 받아들인 무리와
진실로 회개하고 받아들인 무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뭐가 섞여 있어요? 가라지가 적정이가 아닙니다.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갈라내기 위하여 첫째 천사의 실망과 아울러 둘째 천사의 기별이 또 오게 된 이유가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분리해내기 위해서. 자, 우리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35페이지.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235페이지에서 기록된 페이지에 있는 데서 그 밑에서 3분의 1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좀 크게 읽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법으로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의 복으로 찾아오셨다. 그분은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생긴 바울을 당신의 손으로 덮어주셨다. 그야여 주님의 모심을 고대하고 있던 자들은 이 바울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시기를 반대하는 최고의 학자들도 역시 그것을 외쳐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낭망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셨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갔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고대하던 자들은 용기를 잃고 슬픔에 잠겼고.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가 나오죠. 그런데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진심으로 뭐합니까? 여기 보니까 실망하죠. 그 다음에 또요.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지는 않았으나 그 다음에 보세요. 예, 이런 머리들이 있었죠. 아,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기뻐하는가? 아이고, 안 오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으세요. 그대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고 생활을 정결케 하지 못하였다. 정한 때가 지나가자 그러한 사람들은 뿌리옷이 구별되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바였다. 예. 그들은 먼저 구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한 자들이 슬퍼하고 실망하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비웃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시련의 때에 물러서고 돌아서는 자들을 골라내시는 것이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뭐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척 했지만 진실로 사모하지 않았던 자 가라지들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몽땅 여기에서 다 구별되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알곡이 다쳐졌습니까? 하나만 다칩니다. 기가 차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어떻게 합니까? 착착 구별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구별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 억지로 안 나가려고 하는 놈을 교회 끄집어내서 출교시키는 일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에, 누가 하겠다? 내가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그 추수꾼이 천사인데 그 천사들이 뭐냐?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상징으로 했고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전하던 기별이 바로 천사의 기별이었고 천사를 상징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늘 행위의 곡식도 뭐 없이 상함이 없이 가라지만 소시 끄집어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망과 두 번째 실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속의 경륜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실망 속에도 아직까지도 그 속에 가라지들이 또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제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는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로 실망을 해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꾸준히 인내함으로 말씀을 연구했던 자들은 무슨 빛을 보았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는데, 거기서 실망하고 침륜에 빠져버린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어디로 가버렸어요? 과거에 있던 대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언의 신에는 등한이라고,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은 다 혼돌려 나가더라. 그때 나간 자들은 다 또 뭐로 구별됩니까? 가라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끝까지 곡식으로서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말씀과 실험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계속 뭐를 받아 나갈까요? 계속 빛을 받아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만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네 번은 하나님의 백성을 실망시키십니다. 그 실망시킬 때에 낙담하고 돌아가면 무엇으로 되어버립니까? 가라지로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등한히 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계속 뭐를 보게 될까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곡식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놀랍습니까? 알곡을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곡식은 전혀 다치지 않냐고. 가라지만 뽑아내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이요 곡식 속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천사의 기별입니다. 왜 이것이 곡식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건다면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한다면 이는 뭡니까? 곡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곡식과 가라지는 새 천사의 기별로 구별이 되지만 알곡과 쪽정이는요, 가라지는 곡식과 종자가 어떻습니까? 종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알곡과 쪽정이는 종자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하나는 쪽정이가 되고 하나는 알곡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은 가라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라지로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쭉정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새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다 믿음으로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곡식들이다. 그러나 너희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뭐가 될까? 쭉정이가 될까 조심하라. 알곡이 아닌 죽전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예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손에 기를 들고, 예,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뭘 하겠다? 손에 키를 들고. 키를 들고 오시는데 뭐를 정하게? 가장 마당을. 타장 마당을 정결하게 하면 그 속에는 쭉정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쭉정이를 다 날려보내고 이제는 뭐만 남도록 하겠다?
알곡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 역사 속에는 항상 알곡이 나가고 뭐는 남아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가 나갑니까? 쭉정이가 나가고 알곡이 남는데 세상 역사에는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항상 쭉정이는 남아있고 가라지는 남아있고 곡식과 알곡들만이 나가니까 저들이 나갔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쭉정이가 날아가고 가라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뭐는 남아있고 알곡과 곡식은 남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들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쭉정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곡식이 쭉정이가 되는 이유, 농사 지어보신 분. 왜 쭉정이가 됩니까? 첫째는 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양이 부족하면 쭉정이야. 예, 그 거름이 부족한 거 영양이 부족한 거. 예, 그 뭐 물도 막 영양분에 하나 일종이죠, 그렇죠? 예, 그것도 영양분, 영양이 관계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양을 많이 줘도 또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면? 햇빛이 부족하면.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그런 기가 많고 많이 해도 만날 구름 끼고 있으면 그해 벼농사는 다 쭉정이가 되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이유는 영양과 빛입니다. 여러분 재림 신자들이 쭉정이가 될 가능성은 무엇 때문일까요? 영양이 필요합니다. 영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영적 영향을 채워주는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재림교인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자는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때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쭉쭉이로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빛이 부족합니다. 빛. 빛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을 점점 어떻게 합니까? 점점 증대시킵니다. 몇 번 업그레이드 합니까? 야, 다섯 번이나 빛을 새롭게 해서 비춰줍니다. 그 새롭게 하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뭐가 될까요? 쭉쭉.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시는 빛을 우리가 현대기비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쭉정이가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일에 실패하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회개의 기별을 전했다면 예수님은요 알곡과 쪽정이를 구별하는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적인 것은 뭡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아 곡식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과 쪽정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그 전에 구별했고 그 다음에 곡식의 쪽정이와 알곡은 나중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했다면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은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는 자세. 여러분 이 분명히 침례 요한의 기별은 엘리야의 기별이요 예수님의 기별은 엘리사의 기별. 여러분 이것을 대비를 해봤을 때 오늘날 쭉정이가 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계시록 18장에 밝은 빛, 영양가가 충분한 그 진리를 연구하지 않을 때에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쭉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현대 진리가 우리에게 확실한 앞길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쭉쟁이와 알곡을 갈라내는데도 알곡을 하늘캥이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캥이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맡겼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를 교회에서, 여러분 요즘 재림교회에서 부탁하면 출교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를 출교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사실은 알곡들을 출교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알곡은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의 빛과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천사의 빛 아니, 기별 아닙니까? 이 기별에 의하여 뭐가 구별이 된다고요?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할 때에 그 속에는 절대로 알곡이 날아가지 않을 것이며 쭉쟁이가 알곡의 속에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쭉쟁이와 알곡을 구별할 때는 뭐를 가지고 오신다? 키를 가져온다. 그 키가 뭘까요? 그 키가 뭘까요? 키는 뭡니까? 뭘 갖다가 키라 그럽니까? 예, 뭐 챙이 있죠. 키가 뭐 쭉쟁이가 펄펄 날아가죠.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바람이 불 때 이 곡식을 까보는 삽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키라 그럽니다. 키 삽인데 그걸 가지고 공중에 싹 올리면 쭉쟁이는 확 날아가는데 알곡은 그냥 곤두박질을 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키라고 해요. 예수님은 키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키를 가지고 우리를 까불까요? 곡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번 올리는 것도 있고 두 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쭉쟁이가 새거 있으면 누구도 같이 올라갈까요? 알곡도 쭉쟁이가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알곡은 제자리에 떨어지지만 쭉쟁이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 여러분이 시련은 우리의 모든 시련은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건 곡식과 갈아줍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시련을 통하여 꼭 이제 알곡과 쭉쟁이를 가릴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는 모든 개인적인 시험들은 다 쭉쟁이를 갈라내기 위한 하나의 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다려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증언복음 2권 312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슬픔, 역경, 비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쟁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이다. 여러분 한 번씩 곤두박질 치고 나면 참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그것을 싫어하면 쭉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잘 견디면 뭐가 돼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비난도 받고 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까? 그거 여러분 알곡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시험만 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키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이 실패할 것 같으면 이단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여 알곡과 쭉쟁이를 분리시킬 것이다. 까불러서 잘 안 나가면 뭐를 들어오게 만들겠다고요? 이단들이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 솔고돼서 나가도록 그래서 나가도록 만들. 그러니까 자기 발로 나가는 겁니다. 다 쫓아내는 게 아니죠.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단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알곡을 쭉쟁이 만들어 버리려고. 그런데 빠지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빛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쭉쟁이. 여러분 마지막 키는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에 폭풍우가 불어오면 그때는 연결지 않는 알곡이 아닌 모든 죽정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는데 알곡만 있던 곳에서 죽정이가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여러분요,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백성들은 알곡식이라고 칭함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정이가 어떻게 되더라? 구름처럼 날아간다. 마지막 곡식이라고 했던 자들이 다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뭐가 되어버리더라? 죽정이가 되더라. 그것을 이미 계시로 봤어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주어지는 때를 따라 주어지는 역량을 흡수하지 않을 때. 여러분, 농부가 한꺼번에 비료 다 주지 않죠? 꽃 비료 다르고 이삭 비료 다르고 다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정이가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정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넷째와 다섯째는 이삭 걸음 연극에 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면 알곡이 될 것이요. 이것을 등한히 하면 그만 연결지 못하여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멸천의 비유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뭐를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까? 무슨 기름? 여분의 기름. 여러분, 기름은 다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다 불도 있고 등도 있고 기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름이 없어요? 여분의 기름. 네. 이것이 있는 자들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있는 진리와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빛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예언의 신을 제가 잘 읽질 못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뭐를 받겠다? 유혹을 허락하사.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맞구나 이 정도로 끝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진리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거 뭐 여기만 진리나 딴 데는 뭐 복음 없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뭐를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지금 깨닫는 진리를 감사하지 않는 행위다. 정말 우리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허락하사 쭉정으로 구별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하게 합니다. 결코 알곡 속에 죽정이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죽정이 속에는 또 하늘캥이도 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꾼들을 보내어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추수꾼을 보냅니까? 다섯 번의 추수꾼을 보내서 최종적으로는 뭐만 남도록? 곡식만이 아니라 알곡만이. 알곡만이. 예. 이것이 주님의 사업입니다. 시대의 소망 392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죽정이와 알곡이 분리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일요일 법령을 통하여 모든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나면 그 속에는 뭐가 없는? 쭉정이, 뭐 가라지는 물론이고 그 속에는 가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가라지는 계명 안 지키는 자들이 가라집니다. 난 계명을 안 지키고 구원받겠소 하는 사람은 가라집니다. 그때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곡식 중에 뭐를요?
그래서 이 알곡 중에는 쭉정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7절. 에베소 5장 27절. 예, 읽으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뭐를 보내요? 수수꾼을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천사가 몇 번 동안? 세 번은 가라지를 구별시키고 두 번은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서 최종적인 알곡 속에는 하나의 쭉정이도 섞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아버지께 드린다. 그들이 14만 4천. 이 곡식이 열매가 익기 시작한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내려올 때부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요?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마지막 때만 되는 줄 알고 있는 아직도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곡 가운데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짓는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지 우리에게 밝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설명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이야 모두가 알곡 속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